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멋지고 아름다운 백스윙을 위해서 아크가 넓고 길게 가는 듯한 느낌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백스윙의 아크를 넓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방법보다는 느낌에 가까운데요. 평상시에 백스윙의 아크가 작아서 고민이시거나 혹은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이 구부러져서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넓고 긴 백스윙은 물론 아름답고 우아한 백스윙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을 지나서 백스윙이 올라갈 때 평상시에는 그냥 몸 안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저는 백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넓고 긴 아크를 위해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오른쪽 사람에게 팔을 뻗어서 손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쪽 팔을 쭉, 쭉 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아크를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하는 백스윙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른손을 쭉 하고 주는 느낌으로 주게 되면 굉장히 넓고 길게 백스윙이 가면서도 몸의 회전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꼬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스윙을 두 개에 나누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평상시에 제가 하는 스윙과 조금 더 넓고 긴 아크를 가진 백스윙,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우선 평상시에 제가 하는 백스윙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평상시에 제 스윙 그대로 스윙을 한 겁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굉장히 넓고 길게 아크가 쭉 뻗어져서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요. 마치 오른손을 옆 사람에게 악수하듯이 주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넓게 던져주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가져가 볼 건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테이크백을 할때 오른손을 쭉 마치 옆 사람에게 악수하듯이 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악수하듯이 준다고 해서 상체가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체, 축은 유지된 채로 이렇게 악수하듯이 팔만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야 올바른 꼬임이 일어나고 손과 헤드가 올바른 길로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긴 백스윙, 넓고 긴 아크를 가지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윙이 제가 아크를 넓고 길게 가져간 백스윙입니다. 확실히 백스윙 모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굉장히 오른쪽 공간이 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요. 사실 아크가 넓고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윙이 너무 깊은 V자 형태, 마치 계란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스윙이 계란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아크가 넓고 완만하게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스윙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멋지고 아름다운 백스윙을 위해서 아크가 넓고 길게 가는 듯한 느낌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